오은영 박사가 홈쇼핑 중독으로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주일 동안 사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지 말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두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다. 26일 방송된 KBS ETV OK에서는 사연자로 등장한 노래 강사가 심각한 홈쇼핑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심지어 집으로 오는 택배의 90%는 홈쇼핑 제품으로 이미 구매한 물건을 입고 또다시 산 적도 있다고. 사연자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홈쇼핑을 전부 섭렵했다면서 모든 제품을 거의 한 번씩 써봤을 정도다. 택배가 아예 안 오는 날이 한 달에 5일 정도 된다. 하루에 많을 때는 택배가 3개에서 4개까지 온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자가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주방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취미생활을 위한 의상, 간식, 간편식, 영양제와 같은 각종 식품 등이었다. 사연자는 지금까지 홈쇼핑에 쓴 돈만 어림잡아 수입차 한 대 값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중독 증상이 생긴 것에 대해 내가 일을 시작하고 수입이 생기면서 홈쇼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라며 불규칙한 남편의 수입과 IMF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다.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못 사기도 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여유가 생기면 내 힘으로 원했던 물건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사연자는 사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내 쇼핑과 취미 생활 비용으로 소비한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안 하고 있다. 알뜰살뜰 모아서 노후 대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쓰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꾸미고 다니는 게 좋은 건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필요한 물건을 살 경우 10만원짜리를 사느냐, 50만원짜리를 사느냐 할 때 예전에 비해 사정이 여유로워졌다면 가격대 있는 상품을 선택해도 좋다고 본다. 필요한 걸 사는 거니까 라면서도 그런데 사연자는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행위를 즐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연자는 사는 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고 만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필요 없어도 박스가 쌓여 있으면 행복한 거다. 만약 그만 좀 사라고 하면 사는 행위가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 거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지고 왠지 안 행복할 것 같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다. 이게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마음 편히 사지 못했던 시절에 대한 과도한 보상일 수 있다라며 일주일 동안 사고 싶은 걸 결제는 하지 말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놔라. 일주일 후에 다시 보면 90%는 필요 없는 물건일 것이라고 솔루션을 제시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메일. 캄.